안녕하세요. 영 이지쿡입니다. 오늘은 꼬막 무침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꼬막 해감과 쉽게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1리터에 천일염 2큰술 넣습니다. 꼬막을 넣고 비닐을 덮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1시간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해감이 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로 3-4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물 1.2리터 정도를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꼬막을 넣습니다. 그리고 꼬막이 이제 한 3-4개, 한 5개 정도 입을 벌립니다. 그때 불을 끕니다. 너무너무 오래 끓이면 꼬막이 쫄아들어서 조그마집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양념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 대파 2파이고요. 엄청 쌉니다. 여기서 쪽파도 되고요. 부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하나를 실을 빼고 달게 썰어줍니다. 송송 썰어줍니다. 양념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와 홍고추 썰은 거를 먼저 넣고요. 진간장 3큰술 넣습니다. 그리고 마늘 1큰술 넣습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그리고 생강청 1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미림이나 미향 1큰술 넣습니다. 이건 매실청 1큰술 넣습니다. 고춧가루 1큰술 넣겠습니다. 참깨를 부셔부셔해서 1큰술 넣겠습니다. 양념장이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꼬막을 깝니다. 입 벌어진 거는 쉽게 까지만 입 딱 다문 것이 많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저로 꽁대기를 한번 비틀어주면 아주 잘 까집니다. 옛날에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까느라고 애먹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머리들이 좋아져가지고 쉽게 깝니다. 깐 꼬막에다 양념간장을 발라줍니다. 맛있게 생겼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꼬막 하면 일화가 생각나는데, 저희 아들이 그 도시락을 싸갖고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꼬막을 싸주잖아요. 그러면 꼬막이 껍데기 급식 싹 먹고 포켓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꼬막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꼬막을 자주 싸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줄 서서 다 가져갔대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영 이지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